안녕하세요. 헬로 붓다 TV 예불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불문에서 5분 향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5분 향례라는 부분을 배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심 규명례부터 시작되는 부처님께 7번 절을 올리는 이 칠정례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불문을 칠정례라고도 부르는데 왜 칠정례냐? 지심 규명례란 부분 나오죠? 지심 규명례. 이게 일곱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심 규명례 하면서 부처님께 큰 절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칠정례. 일곱 번 정수리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이제 예배한다 해서 칠정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불문을 할 때, 음, 새벽 예불 때는 "다계" 차를 올리는 개성 "다계" 다계로 시작을 하고, 저녁 예불 때예불문 올릴 때는 오분향례, 5분향래, 그래서 오분향례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 그리고 새벽 예불 때 다계를 하고, 저녁예볼때 5분 양례를 하고, 그리고 다계와 5분 양례를 마치고 난 뒤에 지심규명례라는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의식과 의뢰가 진행되게 됩니다. 뭐 앞에서 다 배우신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 삼아서 자꾸 이 강의를 듣고 듣고 들으면서 머릿속에 잘 되새기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예불문! 지심 규명내 삼계 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이라고 나오죠. 지심 규명내 지심 규명내 지심 지극한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이란 뜻이죠. 지심 지극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규명 귀명이라는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귀명. 규명, 귀명의 원래 뜻은 귀의 하고 같은 뜻이다라고 이제 사전적 정의로 내리고 있습니다. 귀라고 들어 보셨죠? 삼귀할 때 귀. 돌아갈 귀, 의지할 의, 귀. 당신께 돌아가 의지합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귀의 하면 불법승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스님들 혹은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스승님들께 이제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겠습니다.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귀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귀하고 같은 표현이 바로 귀명이다. 귀명 돌아갈 귀 목숨명. 그래서 귀명 귀의하고 같은 뜻이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두 번째 해석 방법은 귀명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극적으로 극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 뜻을 확장해 가지고 돌아갈 귀 목숨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귀명을 목숨 바쳐서라고 이제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큰 쌤들 중에서는 이 귀명이라는 단어를 목숨 바쳐서라고 번역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불교사전 사전적 정의는 귀명의 뜻이 귀의 삼귀할 때 귀의 귀하고 귀명하고 이제 같은 뜻이다라고 돼 있고요. 또두 번째. 귀명이라는 단어, 이 용어를 극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확장해가지고 귀명을 목숨 바쳐서 이제 돌아갈 귀, 목숨명 이걸 확장해서 목숨 바쳐서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심, 귀명, 레. 레는 예배하다, 절을 올리다 라는 뜻입니다. 예배하다, 절을 올리다. 그래서, 지심 규명래 네.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지극한 마음으로 규명, 목숨 바쳐, 네, 예배합니다, 절아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절아옵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지극한 마음으로 귀하여, 돌아가 의지해서, 당신께, 당신께 돌아가 의지해서, 예배합니다, 절하옵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심 규명네. 우리 불자님들의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염불 수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이제 독경이나 사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혹은 뭐 신묘장구 달안이라든가 광명진원이라든가 능엄주라든가 이렇게 주문 주력 수행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부처님께 한 배, 한배 간절하게 절을 올리는 오체 투지, 절 수행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이제 수많은 이제 수행법, 또 수많은 기도법들이 있는데, 크게 우리가 4대 기도법이라고 한다면, 염불염불 그다음에 경전 뭐~ 경전을 독송하거나 사경하는 경전 그리고 음 주문 주력 수행 우리 다란이라든가 이렇게 진언 만트라를 외우는 주력 수행 그다음에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오체투지 수행 그래서 염불 경전 주력 그다음에 절 오체투지 이래서 (4대)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불자님들이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스님, 어떤 기도를 해야 더 효과가 좋을까요? 어떤 기도가 더 좋은 기도인가요? 어떤 기도를 해야 훨씬 더큰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의 가피를 체험하신 그런 기도 가피를 얻으신 수많은 불자님들. 불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한 수많은 불보살님, 수많은 그런 불자님들의 그런 가피 이야기, 수백 가지를 제가 이렇게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통계를 내봤는데, 가장 좋은 기도법이 무엇이냐? 가장 좋은 기도법은 바로 이 지심입니다. 지심, 지극한 마음, 이 지극한 마음이. 가장 최고의 가장 최상의 기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뭐, 뭐 금강경이 더 좋다, 법화경이 더 좋다, 천수경이 더 좋다, 능엄주가 더 좋다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기도법에 대해서 어떤 어떤 기도가 더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은 수백 분의 불자분들의 그런 가피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 불보살님을 향한 기도,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하더라. 결국 부처님을 향한 불보살님을 향한 그 모든 기도는 하나의 에너지로 통하더라. 라는 것을 제가 확연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강경으로 효과 보신 분들은 사람들한테 금강경 해라 가르치고 법화경으로 효과 보신 분들은 사람들한테 법화경하라 가르치고 천수경으로 효과 보신 분, 신묘장구대다라니로 효과 보신 분들은 천수경 해라 신묘장구대다라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장경으로 효과 보신 분들은 사람들에게 지장기도를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마다 다 각자 각자가 체험한 그 어떤 과정이라든가 스스로가 체험을 하고 맛을 본그 그 자신만의 그 어떤 그 독특한 그런 에너지 같은 것들이 사람마다 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다들. 자기가 효과 본 걸로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권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그 수백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서 분석을 해 봤더니 결국 모든 기도,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의 에너지는 하나로 통한다. 천수경으로 크게 효과 보신 분도 있고, 금강경으로 크게 효과 보신 분들도 있고, 법화경으로 크게 효과 보신 분들도 있고 지장경으로 크게 효과 보신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무아미타불이라든가 관세음보살 연불을 해서 크게 효과 본 적이 있고 사람들마다 저마다 이렇게 체험을 한 과정이라든가 그 체험을 통한 맛이 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든 한식을 먹든 중식을 먹든 일식을 먹든 어떤 음식을 먹든 맛은 다르지만 먹고 나면 배가 부르듯이 부처님을 향한 기도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 에너지가 하나로 통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천수경을 하든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지장경을 하든 나무아미탑을 염불 하든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든 중요한 것은 지심 지극한 마음 지심 이 지심이 가장 중요하다. 이 지심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다. 지극한 마음, 간절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이 지심, 이두 글자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스님, 부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가장 좋은 기도법이 무엇인가요?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심, 지극한 마음, 간절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심 규명내 지극한 마음으로 규명 귀의하여 귀의하여 돌아가 의지하여 내 예배합니다 절합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지심 규명내 지극한 마음으로 규명 목숨 바쳐 예. 예배합니다. 절아옵니다. 지심 규명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그 소중한 가르침, 부처님의 그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한마디 한마디, 한말씀 한말씀이 그야말로 금과 같고 옷과 같지만 그렇게 소중한 부처님 말씀 중에서 또 특별히 제가 더욱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이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구나라는 구절을 또 특별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시작없는 옛적부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을 짓고 저 시작없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여섯 가지 세계를 돌고 돌며 육도윤회를 하였는데 우리가 이번 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이 부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이 세상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희유한 일이다. 희유. 참으로 드물고 어렵고 기적 같은 일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에 믿음을 일으키고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나기는 더더욱 어렵도다. 이렇게 우리 부처님께서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난 이 희유한 일 어렵고 기적 같은 이 희유한 일에 대해서 우리 중생들에게 이제 누누이 누누이 우리 중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이 마음속에서 잠잔한 그런 감동, 그런 감격이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과거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지었길래. 내가 과거 전생에 그 어떤 착한 그런 선업을 지었길래. 내가 이번 생에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소중하고 훌륭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런 감동과 감격이 이 밑바탕에서 내 내면에서 막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하면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경전을 보다 보면 갑자기 막 희열과 그런 기쁨과 감동을 느끼고 너무 부처님이 정말 부처님이 고마워서 이렇게 눈가에 눈물이 막 이렇게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그래서 부처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훌륭하고 뛰어나고 그리고 이 부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정말 마음에 사무칠 때, 사무칠 때. 우리가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그 순간에 지심 규명내가 안될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지심 규명내가 확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아, 부처님. 지극한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규명제 목숨 바쳐서 부처님께 절을 올립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진심으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내면의 그런 감동, 그런 감격이 막 이렇게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아 물론 그렇다고 저도 부처님께 절할 때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어 정말 이렇게 수행이 잘 되거나 아니면 뭐 그날 따라 부처님 말씀에서 어떤 큰 그런 감동이나 희열을 느꼈을 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정말 내면에서 지심규명내 지극한 마음으로 귀명, 귀하여 혹은 목숨 바쳐 부처님, 제가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사무치게 그렇게 복받쳐 오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지심규명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심규명례,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절하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딱고, 부처님의 법을 수행할 때, 부처님 법을 수행할 때, 꼭 명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수행할 때, 수행이 술술 잘될 때도 있고, 수행에 자꾸 장애가 생기고, 자꾸 막힘, 막히는 일들이 생기고, 자꾸 혼란한 일들이 생겨서 이렇게 수행을 장애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옛적에 큰 스님들께서도 항상 하시던 말씀이 수행을 할 때에는 모름지기 반드시 업장 소멸을 해야 된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우리가 못 살고 못 사는 것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더 나아가서 수행이 잘 되고 수행이 잘 되지 않는 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생에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악업, 죄업의 힘이 강하면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났다 하더라도 자꾸 막힘이 생기고 자꾸 장애가 생기고 그리고 자꾸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마장, 그런 마군의 장애가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적의 선지식들께서도 모름지기 수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업장 소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저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도, 티베트 불교, 티베트 불교에서는 본격적인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네 가지 기초 수행을 닦는다고 합니다. 이네 가지 기초 수행을 이제 사가행이라고 해가지고 사가행 네 가지의 그런 어떤 행법을 닦게 됐는데 이네 가지 기초수행의 첫 번째가 오체 투지 절 십만 배를 하는 거랍니다 십만 배 삼천 배도 아니고 일만 배도 아니고 십만 배를 채워야 된답니다 그니까 러 기초수행 네 가지 기초수행 중에서 첫 번째 1 단계가 바로 오체 투지 십만 배가 되는 거죠. 와. 근데 이제 오체 투지 10만 배도 10만 배딱 끝났다고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승님이 이렇게 보면서 아, 너는 아직 멀었으니까 10만 배를 한번더 해라.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하는 것은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내 업장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런 탁월하고 아주 그런 훌륭한 방법이 될수 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현대 불교사의 큰 스님으로 존경받는 성철 스님, 해인사 백년암의 성철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성철 스님께서는 오로지 오직 참선해라 참선해라 오로지 화두 화두 참선 오로지 화두를 참선해라 화두를 참고해라 참선해라, 참선해라 참선해라 하셨던 분이지만. 오직 참선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나 불자들에게 새벽마다 능엄주를 외우고 저녁마다 108배, 108배, 108 참회, 예불 참회문을 올려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항상 귀가 따갑도록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도 아신 거죠. 당신께서도 지금 우리 중생들이 번뇌와 망상이 가득하고 업장이 두꺼워서 오로지 참선이나 명상만 하기에는 우리들의 힘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철스님께서도 옛 선지식, 옛큰 스님들의 그런 전례를 따라서 능엄주, 능엄주 주문 수행과 그리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예불대참의 뭐 이것을 참선하는 불자들에게 반드시 함께 병행해서 딱도록 그렇게. 자주자주 자주 강조해서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 그 삼천배가 크게 유행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삼천배 한번 하지 않으면 진짜 불자라고 부를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삼천배 수행이 크게 부흥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삼천배를 사람들에게 널리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신 분도 바로 성철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어른 스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성철 스님이 이전에는 이렇게 절을 많이 안 했답니다. 이렇게 절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성철 스님 이후로 해서 한국 불교의 삼천배 문화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하는 이런 오체투지 수행에 대한 문화가 완전히 뿌리내리게 되었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심 규명래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절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거룩한 그런 스님들께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고 절을 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올린다면 내가 과거 전생에 알게 모르게 치었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치은 이 업장들이 점점 소멸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런 부처님의 환한, 그런 밝고 깨끗한, 그런 청정한 공덕이 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심 규명에 지극한 마음으로 규명, 규명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귀의, 귀하다 라는 뜻도 있고, 귀, 돌아가 의지하다 라는 뜻도 있고, 귀명, 목숨 바쳐 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목숨 바쳐. 레, 예배하다, 절하다. 지심 규명래,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절아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삼계, 도사. 사생, 자부, 시아, 본사, 서가, 모니불, 삼계, 도사. 삼계, 삼계는 한마디로 모든 우주 세계, 모든 우주 세계를 통틀어서 삼계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지옥에서 하늘 세계 꼭대기까지 이 중생들이 살아가는 중생,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존재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삼계라고 합니다. 삼계.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계를 삼계라고 부른다. 그럼 왜 삼계냐? 석삼자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제 삼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를 통틀어서더 정확히 말하면 윤회하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하는 이 중생들이 윤회를 하고 있는 이 중생들이 이 살아가는 모든 세계를 삼계라고 하는데 그럼 왜 석삼자를 붙였냐 삼계라고 했느냐 육계 세께무세께라고 부릅니다. 욕계, 세계 무색계. 그 중생들의 정신 수준에 맞춰서 우리 부처님께서 욕계, 세계 무색계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3개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복잡하고 이해가 안 돼도 자꾸 자꾸 듣고 자꾸 자꾸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3계. 자, 우리 중생들이 윤회하는 세계를 3계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우리 중생들을 윤회를 할때 크게 여섯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 세상. 그게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그래서 여섯 가지 이 세상을 돌고 돌고 수레바퀴처럼 돈다 해서 육도 윤회라고 부르게 되죠. 육도 윤회. 그래서 이 육도 윤회 지옥에서 천상 세계에 이르기까지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욕계. 욕계는 이제 욕망의 세계인데요. 욕망의 세계,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이 다섯 가지는 욕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욕망의 세계요. 욕망의 세계. 그래서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이 다섯 가지는 이제 욕계에 들어가는 거고요. 욕망으로 얼룩진 세계. 욕계에 들어가는 거고. 자 이제 천상. 천상에서 이제 복잡해지는데요. 불교에서는 하늘 세계 천상이 2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8천이라고 불러요. 아 물론 책마다 좀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한두 개가 빠지거나 한두 개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한국 불교 이 한국 불교가 이제 근거를 삼고 있는 우리 이 북방 불교의 이 가르침에서는 일단 28개 하늘 28천으로 이제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8천.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불교 서적을 봤는데 뭐 27천 뭐 이런 표현이 나와도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냥 천상 세계에서 그 하나 더 빠지거나 하나 더 붙였을 뿐인데 어쨌거나 우리는 28천 28개 하늘 세계가 기준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28천 중에서 28천 중에서 다시 셋으로 나눠서 여섯 개 밑에서부터 밑에서 위로 여섯 개 하늘 여섯 개 하늘을 욕계라고 부릅니다. 욕계 그러니까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이 다섯 가지는 당연히 욕계고요. 그리고 그 위에 여섯 개 하늘 이렇게 사천왕천 도리천 뭐로 해가지고 여섯 개 하늘이 이제 욕계로 이루어진 하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욕천이라고 부릅니다. 육욕천 육 여섯 육 여섯 개 욕계로 이루어진 욕계의 하늘 세계다 해가지고 욕계 안에 들어가는 하늘 세계다 해서 육 6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개로 넘어가게 되면 3개는 넘어가게 되면 3개는 18개가 됩니다. 그래서 18천이라고 부릅니다. 18천. 그래서 3개 18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3개 18천. 3개는 18개 하늘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3. 개18,000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무색계라고 합니다. 무색계. 그럼 무색계는 몇 개일까요? 자, 보세요. 하늘 세계가 천상세계 3개, 하늘 세계가 제가 몇 천이라고 했죠? 28천이라고 했죠? 28천에서 6개, 66천. 6개가 6개. 3개가 3개 18천. 18개. 그래서 6 개? 6 더하기 3개 18 하니까 24가 되겠죠. 24, 28천에서 24를 빼면 몇 개가 남죠? 4개가 남죠. 28 빼기 24, 4개. 그 4개가 무색계 4천이 되는 겁니다. 4개 하늘, 무색계 4천. 자, 그래서...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을 포함해서 하늘 세계 여섯 개가 바로 욕계 들어가는 거고요. 욕계욕계 위에 세 개, 3개. 세 개는 하늘 세계 열여덟 개, 그래서 십팔천. 그 다음에 무색계, 무색계는 네개 하늘 세계, 무색계 사천. 이렇게 이제 3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지옥, 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더하기 하늘세계 6개까지가 욕계. 6개, 욕계라고 하고요. 욕망의 세계. 그리고 그 위로 색계 18천, 하늘세계 3개 18개가 색계라고 부르고요. 그 위로 나머지 무색계. 무색계, 하늘 세계 네 개가 바로 무색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욕계는 말 그대로 욕망의 세계입니다. 욕망의 세계.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 그리고 색계는 무엇이냐? 색계는 욕망은 거의 줄어든 세계예요 욕망은 거의 줄어들었고, 하지만 완전히 깨달은 세계는 아닙니다. 아직은 윤회 안에 있는 세계예요. 윤회 안에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욕망이 욕계보다는 욕망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지 욕망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미세한 욕망들은 있어요. 그래서 세계는 빛으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그래서 미세한 형상으로 이루어진 세계다라고 표현합니다. 미세한 형상으로 이루어진 세계. 그래서 흔히, 색계는 빛으로 이루어진 세계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빛으로 이루어진 세계. 그리고 무색계로 올라가면, 무색계는 욕망도 거의 없고, 욕망도 거의 없고, 그 빛이라는 미세한 그런 어떤 형상, 물질도 없답니다. 오로지, 오직 순수 정식만 있는 세계. 오직 순수한 정신만 있는 세계를 무색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순수 정신의 세계. 근데 불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무색계를 순수한 정신의 세계, 순수한 정신의 그런 어떤 세상이다 해 가지고 이것을 오해해서 무색계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다라고 그렇게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인도 종교에서는, 인도 철학이나 인도 사상, 인도 종교에서는, 불교 외에 다른 인도 종교 중에서, 요 무색계, 순수 정신의 세계인 무색계의 세상을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다라고 가르치는 종교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 불교에서는, 순수 정신의 세계인 저 무색계조차도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가 아니다. 비록 욕망은 거의 사라진 듯이 보이지만 아직 윤회 안에 있는, 윤회 안에 돌고 도는 불안전한 세계다. 그래서 어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수행의 공덕이 다 사라지게 나타면 다시 윤회 세상에서 다시 밑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 불안전한 세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색계를 순수 정신의 세계라고 부르지만 이 무색계도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묘계, 욕망의 세계. 색계, 색계는 이제 미세한 형상이 있는 빛의 세계, 빛. 그다음에 무색계, 무색계는 오로지 순수한 정신만 있는 순수 정신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죠. 예,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자꾸 불교 책 보면서 머릿 속에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삼계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퍼즐 맞춰지듯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들으시면 됩니다. 아 욕계, 색계, 무색계. 아 욕계는 욕망의 세계. 색계. 아 색계는 욕망이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빛으로 이루어진 세계. 아 무색계는 완전한 순수 정신의 세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릿속에 자꾸 정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욕계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있고 색계로 올라가면 남녀의 기준이 없답니다. 그럼 말 그대로 빛으로 이루어진 그런 빛으로 이루어진 그런, 어, 상태이기 때문에, 뭐, 남자다, 여자다라는 구분이 없이, 이렇게 환한 광명, 빛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 무색계로 올라가면, 그 빛이라는 것조차 없이, 그냥 순수한 정신의 세계가 무색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욕계는, 남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남자다, 여자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성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성적인 관계가 있고, 성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애를 낳기도 하고, 근데 애를 낳는 방법도 우리 인간들처럼 엄마 자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어 그런 어떤 성적인 에너지가 서로 주고받으면 짠! 하고 이렇게 어 허공에서 저절로 그 애가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아 예, 그냥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예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어 이렇게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로 올라가면 남녀의 기준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빛으로 이루어진 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서는 이제 성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남자도 남자다 여자다라는 그런, 그런 어, 기준이 없고 오로지 빛으로 이루어진 몸들이기 때문에 이제 성적인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무색계로 올라가면 당연히 순수한 정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순수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그런 구분들이 경전이나 논서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아 욕계하면 욕망의 세계, 색계하면 색계는 이제 빛으로 이루어진 세계, 무색계하면 순수 광명의 세계. 그래서 욕계, 지오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을 포함해서 하늘 세계 여섯 개. 여기까지가 욕계고. 세 개로 넘어가면 하늘 세계 열 여덟 개. 여기까지가 세 개고. 그 위로 올라가면 자 이제 하늘 세계 네 개. 이게 바로 무색계다. 그래서 욕망의 세계. 빛의 세계, 순수한 정신의 세계. 이것을 3계라고 부른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 부처님께서 지혜와 신통력으로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의 세계를 다 꿰뚫어 보시고 육도 윤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각각 존재들의 그런 세계를 세계로 나눠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늘색에도 6개, 6개 하늘 세계도 욕계, 여섯 개 하늘, 세 개, 열 여덟 개 하늘, 무색계, 네개 하늘,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욕계 하늘 세계에 태어나는 거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으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전생에 복을 많이 지으면, 욕계 하늘에 태어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뭐, 사천왕들이 사는 사천왕천, 저 재석천, 인드라신, 제석천이 살고 있는 도리천, 그 다음에 무슨 야마천, 무슨 화락천, 도솔천 타와자재천, 이런 이제 여섯 개 하늘세계는 욕개, 욕망의 세계로 이루어진 이 하늘세계는 과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태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께 위에 있는 요 새끼는 새끼라는 하늘세계는 복을 많이 지은 것만으로는 태어날 수가 없답니다 복도 많이 지어야 되지만 마음에 수행을 많이 해야 이 마음을 닦는 수행을 많이 해야 새끼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께보다 더 수준 높은 하늘세계가 새끼가 되는 거죠 새끼 명상 수행을 많이 해서 마음의 깊은 경지가 이루어져야 이 세계 하늘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그 무색계 이 무색계라는 이 가장 위에 있는 하늘 세계에 태어나려면 태어나려면 단순히 명상을 많이 해서 닦은 것만이 아니라 아주 깊은 정말 순수한 정신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깊고 심오한 명상을 닦아야 저 무색계라는 하늘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묘계 하늘 세상은 복을 많이 지으면 태어날 수 있고 색계 하늘 세상은 명상을 많이 해야 태어날 수 있고 무색계 하늘 세상은 명상을 통해서 훨씬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가야 태어날 수가 있다. 또 이런 내용도 경전이나 논서를 보다 보면 이제 그러한 가르침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처님께서는 부처님께서는 어 이제 그런 무색계 28천 하늘 꼭대기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복이 다하면 내가 전생에 지었던 공덕을 다 쓰게 되면 다시 밑으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삼계, 지옥, 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천상, 욕계, 색계, 무색계 꼭대기까지 이 천상까지 이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는 중생이 윤회하는 세상, 중생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하는 세상, 고통의 바다다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의 바다다. 그래서, 삼계 고해 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삼계 고해 들어보셨죠? 삼계, 욕계, 세계 무색계. 이 삼계는 고해, 고통의 바다다. 그래서 삼계를 육도, 육도 윤회로 표현하면 삼계를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스물여덟 개 천상. 이렇게 육도윤회로 표현해도 되고요 육도윤회, 여섯 가지 세상인 지옥, 악기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을 다시 세 가지로 구분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세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하나라도 좀더 정확하게 제대로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이 길게 들여서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설명드렸는데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신다면 어, 계속해서 들으세요. 꾸준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3개, 몇 개, 3개, 무색계. 3개, 그리고 3개를 육도윤회로 표현할 수 있다. 지옥, 각의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그래서 3개는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 가지의 세상, 세 가지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 자, 그래서 삼계도사라고 했습니다. 삼계도사, 도사. 삼계는 도사. 이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도사. 도사는 무엇이냐? 도사는 인도해주는 스승님이란 뜻이에요. 길을 인도해주는 스승님.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을 올바른, 바른 길로, 깨달음의 길로 도, 인도해주는 스승사, 도사. 우리를 길, 바른 길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주는 스승님. 그래서 삼계, 도사 하면 삼계, 3개, 삼계는 우리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모든 그런 윤회 세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이 삼계를 고해라고 부른다고 했죠. 삼계 고해. 삼계는 고통의 바다이다. 그래서 고통의 바다인 이 삼계, 이 삼계 고해해서 우리를 저, 해탈과 열반, 깨달음,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스승님. 이 윤회에서 벗어나, 윤회에서 탈출하여 저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갈수 있도록 깨달음과 진리의 세계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스승님. 그게 바로 삼계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삼계도사라는 네 글자를 설명드리는데 벌써 한 몇십 분을 써먹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느냐 제가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절에 20년, 30년 다니신 불자분들 중에서 예불문, 지심규명래,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부를 몇십 년 동안 달달달달 외우면서 새벽 예불, 저녁 예불 했던 불자님들조차도 삼계도사가 무슨 뜻이에요? 삼계가 무슨 뜻이에요? 하면 대답들을 잘 못해요. 물론 이제 부처님의 교리와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달달달달 술술술술 이해하신 불자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의외로 소수고 불교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이 한문 용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다 보니까 외우기는 외웠는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절에 오래 다니신 불자님들한테 삼계도사가 무슨 뜻이야?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몇 명이나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지. 뭐 그렇다고 잘난 차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지금 이런 좋은 기회에. 꼼꼼하게 배워두셔라. 제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머릿속에 잘 정리해 놓으셔라 라는 뜻에서 이렇게 자분자분 차근차근 꼼꼼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냥 술술 그냥 넘어가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습관이 된것 같아요. 뭐냐면 어 제가 처음 1 0여년 전에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절에 오시는 노보살림들을 상대로 법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보살림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뭘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난 뒤에 이렇게 이제 어, 강의를 하고 법문을 이렇게 진행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노보살님들 상대로 강의하는 게 습관이 돼서 제가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했던 얘기 또 하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얘기, 이야기하는 그런 습관이 좀든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좀 답답함이 느껴질 거고 대신 이제 불교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왕초보 불자님들은 굉장히 이제 귀에 딱딱 이렇게 귀에 들어온다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러니까 호불호가 있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왕초보를 상대로 강의하고 법문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제가 했던 얘기를 자꾸 반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머릿 속에 잘 정리해 놓으시고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계도사라는 네 글자 설명하는데 도대체 이 몇십 분을 써먹었습니다. 근데 이해는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삼계 3개,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윤회하는 세계입니다. 윤회하는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 욕망의 세계, 그다음에 색계 빛의 세계, 색계, 신들의 세계라고도 불러요. 빛의 세계, 신들의 세계, 무색계. 순수 정신의 세계, 모든 중생들이 윤회하는 세계. 근데 이 3개는 고해라고 했죠. 고통의 바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그런 고통의 바다, 윤회의 세계. 이 3개라는 윤회의 세계, 고통의 바다에서 우리들을 진리의 길,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는 스승님. 삼계도사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삼계도사. 어, 삼계도사이신 부처님이시여. 우리 중생들을 이 윤회의 세상에서 저 깨달음의 행복한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스승님이시여. 삼계도사. 부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삼계도사 사생자부 사생 이건 이제 어렵지가 않아요 사생은 중생들이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태어날 때네 가지 방식으로 태어나게 된대요 몇 가지 네 가지 그네 가지가 자 태란습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태란습화 태 태생 난 난생 습 습생 화 화생 이 육도 윤회 육계 색계 무색계 모든 중생들은 이네 가지 방식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윤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들어 볼까요? 태란습화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태 태생 태로 태어난다. 이게 뭐냐? 자궁으로 태어나는 모든 중생을 뜻하는 거예요. 자궁 우리 인간이라든가 포유류들 있죠. 어미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을 이제 태생이라고 불러요. 태, 자궁태자예요. 태생. 그 다음에 난생. 난자는 알란자예요. 알. 그러니까 알로 태어나는 모든 중생을 태, 표현합니다. 알로 태어나는 모든 중생. 난생. 그 다음에 습생. 습. 습이. 우리 아우야 날씨가 습하다 할때습 있죠. 축축한 습. 그래서 습이 뭐냐? 습생. 습생이라는 것이 뭐냐? 모기라든가 벌레와 같이 그 습한 기운의 의지에서 태어나는 모든 그런 미물들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 그 습한 장마 때나 막 그런 어떤 이렇게 고여 있는 물이라든가 습한 그런 숲에서 막 벌레들이 막 이렇게 어, 알을 깔고 벌레들은 이제 숱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습한 기운의 의지에서 습한 환경의 의지에서 태어나는 모든 존재를 습생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게 벌레, 미물들을 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화생, 화생이 이제 좀 어려워요 화생이 뭐냐? 변화해서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화 변화에서 태어났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뿅! 하고, 짠! 하고, 변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옥이라든가, 하늘세계같이, 지옥에 태어나는 중생, 혹은 귀신으로, 귀신으로 세상에 나타난 중생들, 혹은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중생들은, 뭐 어머니 자궁에서 나오지도 않고, 알에서 나오지도 않고 습한 기운에서 나오지 않고 전생에 자기가 지었던 업의 힘에 의해서 지옥에 지옥 세상에 뿅 하고 태어나서 고통을 받거나 배고픈 군주린 귀신들 악귀들처럼 뿅 하고 귀신으로 태어나거나 혹은 하늘 색의 신들처럼 뿅 하고 그렇게 짠 하고 변화해서 태어나는 그런 특별한 존재들. 그것을 화생이라고 부릅니다. 화생. 그래서 태란 습파. 태 태는 자궁으로 태어나고, 란 란은 알로 태어나고, 습 습은 습한 기운, 습기에 의지해서 태어나고, 화 화생 화는 지옥에 있는 중생이라든가 귀신으로 태어난 중생이라든가 하늘 세계 신으로 나타난 중생들 같이 자궁이나 알이나 습한 기운에 의지하지 않고 뿅하고 자기가 지었던 그 업의 힘에 의해서, 선업이나 악업의 힘에 의해서 뿅하고 태어나는 변화에서 나타나는 중생들이 바로 화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란스파 한마디로 모든 중생이란 뜻입니다. 모든 중생. 자부, 자부의 자자는 자비로울 자, 부는 아비부, 아버지 부. 그래서 사생자부 하면 태로 태어났거나 난, 난으로 태어났거나 습, 습으로 태어났거나 화, 화생, 변화에서 태어났거나 이와 같이 모든 중생들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신 부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삼계 도사 사생 자부 삼계 삼계 고에 이 육도 윤회에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스승님, 우리 부처님 삼계 도사 사생 자부 이 육도 윤회에서 태어나고 죽는 모든 중생들의 태어나는 그 모습 자궁으로 태어났거나, 알로 태어났거나, 습기에의지해서 태어났거나, 변화에서 뿅 하고 태어났거나, 테란스파. 이와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의, 일체 모든 중생들의 자부, 자비로운 아버지이신 우리 부처님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계라는 뜻도 모든 중생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사생 이라는 것도 모든 중생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삼계라는 의미는 공간의 의미가 더 강해요. 공간. 그래서 지옥, 아기, 축생 욕계, 색계 무색계. 공간이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더 많이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삼계라고 하고 사생은 태어나는 모습, 태어나는 방식에 의해서 이제 사생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해석을 하였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야본사 서가모니불 시야본사 시아할때시 시는 그냥 강조의 뜻이에요. 시자는 한문을 이시 자 라고 하는데 이것이란 뜻인데 굳이 한문의 문장에서는 굳이 해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어, 시 뒤에 나오는 문장이나 단어를 강조해 주는 표현이에요. 한문 문법이죠. 한문이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한문이 어려워요. 저도 한문을 좀 잘하고 싶어서 지금은 그냥 포기했는데, 예. 한문을 정말 잘 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많은 자료도 모으고 공부도 좀 했었는데, 60년 동안, 60년 동안 한학을 공부하신 그런 저기 동양 고전, 그런 우리나라 동양 고전을 연구하는 연구소에 계시는 유명한 한학자, 유명한 한문학자가 하신 말씀이 "평생을 공부해도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정도로 이 한문이란 게참 어려워요. 그래서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뭐 한문을 전문으로 공부할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냥 제 설명 들으면서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와 본사할때시 시는 강조의 뜻이에요. 강조의 뜻이고 아 아는 나 우리 나 이런 뜻이 있고요. 본사 근본되는 스승. 왜 근본되는 스승이 무슨 뜻이냐? 이건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본사, 근본되는 스승. 그러니까, 시아 본사 하면, 우리들의, 나의, 우리들의 본사, 근본되는 스승님이신, 누구? 석가모니불, 석가모니 부처님께란 뜻이 되겠죠. 석가모니, 석가모니는, 인도산스크리트어로 샤카문이라고 불러요. 샤카문이 샤카무니. 샤카문이는 샤카족에서 태어나신 성자, 샤카족에서 출현하신 성자, 샤카족 부처님의 종족이 샤카족이었나봐요. 그래서 샤카문이 샤카족에서 출현하신 성자. 그래서 우리 한자로 표기할 때 샤카문이를 서가 모니라고 이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석가족에서 출연하신 성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시아본사 우리들의 근본 스승이시다. 그러면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근본 스승이냐? 우리 불자들마다 원불이란 게 있어요. 원불. 원불이 뭐냐? 원불 내가 특별히 내 마음속에 스승으로 모시는 불보살님을 원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자님들 중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원불, 스승으로 모시는 분도 있고, 관세음보살을 원불, 스승으로 모시는 분도 있고, 지장보살을 원불, 스승으로 모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생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시는 분도 있고, 평생 관세음보살이나 평생 지장보살을 연불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 속의 스승을 아미타 부처님으로 모시든 관세음보살로 모시든 지장보살로 모시든 문수보살로 모시든 보현보살로 모시든 약사여래 부처님을 모시든 아무 상관 없어요. 아무 상관 없는데 중요한 게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알수 있었던 그 이유.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알수 있고 내가 지장보살을 알수 있고 내가 문수보살을 알수 있고 내가 보현보살을 알게 된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법문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출연하셔서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시면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면서 아미타라는 부처님이 계시다, 관세음이라는 보살님이 있다, 지장이라는 보살님이 계시다,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계시다,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시다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경전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아 세상에는 이렇게 수많은 불보살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수많은 불보살님들 중에서 특별히 내가 더 마음으로 더 익숙하고 더 인연이 있는 그런 불보살님을 스승으로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세상에 수많은 불보살님이 계시고 그 수많은 불보살님 중에서 불자님들이 원불 내 마음 속에 스승으로 모실 때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든 관세음 보살을 모시든. 지장보살을 모시든, 문수보연보살님을 모시든, 내가 그와 같은 수많은 불보살님들을 알게 된그 원인, 그 이유, 그 뿌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어떤 불보살님을 마음의 스승으로 섬기든, 우리 이 시대 불자들의 근본 스승, 뿌리가 되는 근본 스승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 이 시대 우리 불자들은 어떤 불보살림을 모시든 그러한 불보살림을 스승으로 모시게 될수 있었던 근본 뿌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전이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 불자들은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든, 관세음 보살이나 지장 보살을 스승으로 모시든, 그와 상관없이 우리 불자들은 항상 우리들의 근본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시아 본사 석가모니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즉, 뿌리, 뿌리를 되새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가 완전히 사라지고 머나먼 미래의 세상에 미륵 부처님이 출현하시게 되고 미륵 부처님께서 수많은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게 된다면 그 시대 때 중생들, 미륵 부처님 시대 때 불자들의 시아 본사는 누가 될까요? 미륵 부처님이 되는 거죠 미륵 부처님 시대 때는 시아 본사 미륵 부처님 우리들의 근본 스승이신 미륵부처님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되는 거겠죠.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죠? 자,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심 귀명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지극한 마음으로 귀명 귀의하여 목숨 바쳐 예 예배합니다. 절아옵니다. 삼계 도사 사생 자부 삼계 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육도 윤회의 세상 삼계에서 우리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스승님. 삼계 도사 사생 자부 사생 자궁으로 태어났거나 알로 태어났거나 습기의 의지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변화에서 뿅하고 태어났거나 이와 같은 테란스파 모든 일체 중생들의 자부 자비로운 아버지이신 시아본사 우리들의 나의 근본 스승인 석가모니불, 석가모니 부처님께. 지심 규명 내 지극한 마음으로 귀하여 목숨 바쳐 절아옵니다. 라는 그런 거룩한 뜻이 되겠습니다.